지금 보세요. 먹성 미친 거 보세요. 이렇게. 너 임마, 내가 널 몇 년을 키웠는데. 자, 일양농장입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울챙이들이 번식이 됐습니다. 행면 울챙이들인데, 이번에는 진짜 고퀄리티 애들이 나올 거예요. 부모계층 이따 소개해드릴 거고요. 일단 이사할 거예요. 이사할 새우장은 언제나처럼 대형 풀장. 사람이 들어가도 돼요. 그 정도로 큽니다. 이번에 수초 좀 많이 준비해봤어요. 나 좀 수초가 많아야 좀 보기 이쁘더라고요. 일단 바로 이사한 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얼추 이사가 끝난 후의 모습입니다. 아까 볼 때는 그렇게 안 많아 보였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많죠? 맑은 물에 가면은 원래 잘 보입니다. 많아요. 아, 이번에도 마리수가 상당한데 전부 다 알비노예요. 최근에 전부 다 그린만 깠으니까 이번에 전부 다 알비노 애들로 나오게끔 준비를 했는데 역시나 또 노말 울챙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 이 맨데린 요정법칙. 저는 여태까지 어떤 생물을 하든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팽맨은 알비노끼리 번식하면 100% 알비노가 나오는 게 맞아요. 팽맨이 아니라 웬만한 알비노 열성이거든요. 뭐 포유류에는 우성 알비노가 좀 있긴 한데 웬만해서 열성이란 말이야. 물론 팽맨 알비노도 열성이 맞고요. 분명히 열성끼리 하면 확률이 100%여야 정상인데 이렇게 천 마리 중에 한 두세 마리는 노말이 나와요. 반대로 햇 알비노랑 그러니까 햇이 없는 녀석을 붙여도 알비노가 한두 마리씩 나와. 아, 얘들은 참 묘하단 말이죠. 이게 이거는 맨델의 유전 법칙의 오류 같은 애들이에요. 꼭 한두 마리씩 있어요. 아, 참 제가 여태까지 많은 생물을 브리딩 해왔어요. 뭐 레게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양서류, 파충류, 뱀, 뭐 뱀도 뭐 파충류니까 해왔는데 맨델의 유전 법칙이 틀리는 경우는 오로지 펭귄에서밖에 못 봤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말이 들은 적 있어요. 레오파드 기코의 랩터. 그러니까 알비노죠. 일단은 알비노끼리 했는데 알비노가 안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웃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말이 어쩌면 될지도. 팽맨도 뭐 이렇게 손마리 중에 한두 마리가 나오는데 뭐 도마뱀들이 알이를 조금 나와서 그렇지 확률이 비슷하다면은 충분히 어쩌다 한 번씩은 볼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아, 잡설이 길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귀여운 알비노 애들 잘 추장되고 있고요. 아, 알비노 최소 알비노 포닷부터 고컬 포닷이 나올 거야. 아무 최소. 하고 뭐 노라인 알비노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부모 개체에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아, 이따가 아니라 바로 보여드릴 거야? 바로 가시죠. 자, 부모 개체 한쌍입니다. 모개체는 우리 영원한 알량농장의 마스코트 금덩이고요. 부개체는 이전에 한번 소개가 됐던 애인데 노라인 알비노요. 살짝 배고프구나 너. 얌전히 있어. 하고 얘는 전 살짝 무늬가 남아있긴 한데 노라인급의 슈퍼스예요. 얘도 아주 제가 마음을 많이 써서 데려왔어요. 여기서 마음이란 거는 돈을 말하는 거겠죠. 아주 고가의 분양되던 아이를 제가 업어와서 한 작년부터 브리딩에 한 번씩 투입되던 애인데요. 자, 이렇고요. 여기서 또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금덩이 몇 달 전에 번식하지 않았나요? 맞긴 해요. 원래 이렇게 번식하는 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팽맨의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양서류가 그렇겠지만 알을 한 번에 모든 날을 안 낳아요. 그것도 그렇고 얘들 알 준비되는 기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절대 권장하진 않지만 시행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아마 다시는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번식하는 것도 얘들한테 많은 무리를 주기 때문에 상당한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조금 제가 그걸 간과하고 번식을 했는데 물론 금덩이는 나이도 많고 오래 번식을 해왔던 아이라서 건강하게 잘 지내요. 지금 보세요. 먹성 미친 거 보세요. 이렇게. 너 임마, 내가 널 몇 년을 키웠는데 다 들으니. 아무튼 뭐 이렇게 번식하는 건 절대 권장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뭐 금덩이는 저희 농장에 와가지고 번식하는 몇 번을 하는지 세지를 못하겠어요. 일단은 제가 처음으로 번식한 아이도 금덩이였고요. 첫 번식, 팽맨 번식을 했던 아이도요. 그래서 좀 개체를 믿고 했는데 그래도 좋지 않다는 거 찝어드리고요. 노라인끼리 번식하면 노라인이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조금 나옵니다. 근데 다른 번식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죠. 근데 뭐 노라인끼리 하면은 뭐 100% 노라인 나오지 않을까요? 뭐 50% 노라인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100마리당 몇 마리 수준이고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노라인끼리 했을 때 노라인이 제일 잘 나오긴 하죠. 당연히.
해서 뭐 노라인이 아마 얘들 올챙이를 입양하시면 꽤 나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뭐 전부 다 노라인이 나온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고 최소 포닥팩맨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포닥팩맨이 안 나왔다, 그 포닥팩맨급이 안 맞춰졌다, 이거는 제가 뭐 보상까지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장담을 합니다. 다시 올챙이로 넘어가 보죠. 자, 우리 올챙이 친구들, 아, 얘들 분양은 아마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후부터 시작할 것 같고요. 분양가는 아직 미정인데 아마 15,000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출양 상태에 따라 달라요. 아, 이렇게 수초 더미들도 보니까 또 기쁘네요. 저 수초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하고 이제 또 이전에 나왔던 풍미 얘기를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제 킵개체들이 지내는데 발색이나 무늬 하나같이 예쁜 애들이고요. 이렇게 하고 이번에 민트급들이 장난이 아니게 잘 나왔어요. 민트에서 블루끈이들이요. 지금 민트에서 블루끈이들 따로 모아놨는데 아, 발색 진짜 예쁩니다. 진짜 민트에서 블루급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민트에서 블루급 보다 원하신 분들은 입양 권장드립니다. 알량장에서는 따로 구분해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만족할 퀄리티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 진짜 잘 나왔거든요. 얘들은 한 마리 4만원에 분양 중인 애들이고요. 3마리 10만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조금 민트에서 블루 이렇게 확실한 애들 치고는 좀 저렴하죠. 지금 애들 물 갈아줘야겠는데 아직 구분이 되기 전에 애들도 있어요. 아까는 블루 애들만 있어서 좀 구분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교해보자면 확연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물론 이런 연두색 블루 그린도 좋아해요. 이뻐요. 이렇게 살짝 초록색이지만 병아리가 떠오르는 듯한 따뜻한 연두색 좋아하고요. 당연히 블루애들은 인기가 워낙에 많죠. 뭐 얘들은 말할 필요가 없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린 애들은 3만원, 블루 민트에서 블루애들은 4만원입니다. 민트는 이런 애들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일단 민트급으로 입양을 하시면 이런 애들은 잘 안 갈 거예요. 아마 더 고퀄의 민트 애들이 갈 거고요. 민트에서 블루애들이 그린을 입양하셨는데 민트가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린을 입양했는데 운 좋게 민트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민트를 입양했는데 운 나쁘게 그린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민트는 따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이죠. 뭐 여기도 물 갈아줘야 되는데 노랑이 얘들도 아직 있고 여기 맨 마지막에 된 얘들 그렇습니다. 추가로 이거는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볼 대왕 올챙인데요. 호르몬 이상으로 개구리가 되지 않고 성장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올챙이에 비해 지금 몇 배는 커요. 그쵸? 저 올챙이가 뒤에 있는데도, 더 뒤에 있는데도 원근법 무시하죠? 지금 대왕 올챙인데 이 아이는 나중에 영상의 주인공으로 한번 찍어볼 거고요. 와, 진짜 크죠? 대왕 올챙이. 개구리가 될 생각이 없어요. 뒷다리는 나왔는데 앞다리는 이전부터 이렇게 볼록한 상태에서 자라질 않아요. 이 상태가 된 지 한 2주가 됐거든요. 덩치 보세요. 다른 올챙이들이 애기 올챙이가 돼. 와, 장난 아니죠? 자, 얘는 다음 영상의 주인공. 자, 여기까지 알량 논장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은 애들 분양은 뭐 알량 논장 사이트에서 가능하니까 다들 알량 논장 사이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